빛나라 태권 키즈 뉴스. 아이들의 눈으로 어른들의 세상을 바라보며 어른들도 한번더 생각해보게 하는 뉴스. 이웃집 일가족 4명을 폭행한 뒤 전기톱을 들고 위협한 5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에 해외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70대 여성과 그의 아들 50대 남성 등 가족 4명을 폭행한 뒤 전기톱으로 10분 가까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9일 독일에서 입국한 이 가족들은 5월 3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들은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아이들은 학교나 학원, 놀이터나 공원 등 다양한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서로 편하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이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친구 간 예의 지키기입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예의는 어른이나 윗사람에게 지키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기 쉽지만 예의란 윗사람은 물론이고 친구 혹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빛나라 태권 키즈 28화 친구에 대한 예의라는 애니메이션은 친구 사이에도 예의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친구 사이에는 서로 존중하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휴머물이 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할 도리는 지켜야 하며 서로 숨김이 있으면 친구 사이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여도 내 것, 내 것을 가리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물건이나 돈 때문에 두터운 신뢰 관계에 금이 가버리면 우리 아이와 어울리기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허물없는 친구 사이라면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중한 친구인 만큼 친구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지적해줘야 하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친구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정확하게 인지하고 맞서서 친구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는 방법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어떠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정확하게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는 아이가 될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빛나라 태권 키즈 28화 친구에 대한 예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허물없는 친구 사이라도 예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웃음) 친구의 얼굴을 꼼꼼히 잘 살펴보면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얼마나 잘 생겼는지, 얼마나 예쁜지 친구의 얼굴을 잘 관찰해 볼까요? 하나야, 크레파스 좀 빌려줘. 얼마든지 가져가셨어. 아이, 진짜. 이게 왜 부러지지? 미안. 진짜. 이 크레파스 왜 이렇게 잘 부러지냐? 싸구려 아니야? 뭐야? 네가 너무 힘을 줘서 그리니까 부러지는 거잖아. 왜 남의 걸 그렇게 막 써? 아, 알았어. 조심해서 쓰면 되잖아. 채. 사인펜 좀 빌려줘. 사인펜도 안 가져왔어? 가져왔는데 뚜껑을 다 잃어버려서 안 나와. 지사하게 빌려주기 싫은 말고. 자, 조심해서 써. 거참 되게 아끼네, 사인펜 하나 가지고. 자, 이제 그만 도구들을 정리하고 각자 그린 친구 얼굴을 서로 바꿔서 볼까요? 네. 줘야지. 어, 얼른. 어? 가람아, 사인펜 뚜껑 어디 있어? 어? 어디 갔지? 없어졌나 봐. 잘 찾아봐. 없어. 나중에 찾아줄게. 나중에 언제? 참나, 너 또 사인펜 뚜껑 몇 개 없어졌다고 화내는 거야? 뭐야? 네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거야? 자, 정리 다 했으면 이제 스케치북을 바꿔서 친구가 그린 자신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뭐야 이건? 어?
이거 봐. 완전 괴물을 그렸네. 너 뭐야? 왜 내 이 잘생긴 얼굴을 이따위로 그리는 거야? 내가 괴물이야? 너도 나 마녀처럼 그렸잖아. 너희들 아무리 그래도 친구 얼굴을 이렇게 그리면 어떡하니? 남의 물건을 함부로 쓰면서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잖아요. 쓰다 보면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먼저 화부터 내잖아요. 이 크레파스랑 색연필은 제가 제일 아끼는 거예요. 넌 친구보다 크레파스랑 색연필이 소중해?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소중하지 않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 얼마 전에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거여서. 그림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그리는 거지만 그 그림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야. 누군가에게 내 모습이 괴물이나 마녀처럼 보인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 안 그래? 친구 얼굴을 그리면서 친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니? 하나야! 어? 가람아. 아깐 내가 미안했어. 너한테는 소중한 건데 함부로 썼어. 나도 동생이 내 장난감 맘대로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리면 화가 나거든. 나도 미안해. 그렇다고 잘생긴 네 얼굴을 괴물로 그려서. 치, 내가 잘생긴 건 인정하는 거냐? 보는 눈은 높구나. 친구의 마음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 그 친구의 마음 속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떠올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